안녕하세요, 월드모어입니다. 지금부터 UD 베이브 타머, 네, 베이브 타머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금 UD에서 나온 건데요. 이게 강성, 이게 엘라스틱 밴드로 되어 있고, 이게 안쪽에 보시면은 이 와이어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.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구멍 사이즈는 이 정도 되세요. 그래서 넣는 거는 처음에서부터 이게 감아주지 마시고, 이렇게 좀 원래 저희가 좀 한번 사용하다가 좀 줄여놓은 상태인데, 이렇게 좀 넓게 넣어주세요. 넣어주시고, 이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할게요. 이 감는 쪽, 이게 이쪽에 와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맨 처음에 이쪽 부분에 와 있고, 나머지 부분을 감아주시고 나면 이렇게 들어가시죠?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, 이 안쪽으로 넣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거를 빼주시겠습니다. 이거를 잠시만요. 저희가 너무 이게 이렇게 나요.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와이어가 탄성, 그러니까 감겨 있는 게 풀리려고 해요. 풀리려고 하다 보니까 풀리시면은 감는데 이게 사용하시는데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집어 넣어주시고 이 한쪽으로 좀 꺾어주세요. 이렇게 꺾어주시고, 이거 좀 꺾여있죠? 꺾여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. 당겨주시는데, 그냥 당겨주시는 게 아니라, 이거를 살짝 들어서, 이걸 잡고, 쭉,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십니다. 그래서, 이거, 와이어를, 저희가 너무 짧게 넣었네요. 와이어를 이렇게 사용하실 때 그냥 이렇게 주황색처럼 쭉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반대처럼 쭉 와이어를 잡고 쭉 빼주시면 돼요. 그래서 풀리진 않아요. 지금 보셨듯이 이게 지금 빡빡하게 감겨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는 요 밴드를, 아니 안쪽에 있는 와이어를 이게 받쳐주는 겉에서 풀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너무 빡빡하게 해줄 필요 없고, 이 정도만 해주셔야 돼요. 이 정도만 해주시고, 좀 짧게 너무 기네요. 해주시고, 이걸로 그냥 쭉 풀어주시면 됩니다. 네, 편하시죠? 다시 좀더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이거 맨 처음에 초반에만 이렇게 꺾어주는데, 나중에 이렇게 뭐 해주실 필요 없으세요. 그냥 이 상태 이대로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잡고서 당겨주세요. 이렇게만 잡아주세요. 이렇게 잡아주시고, 이거 떨어졌네요. 쭉 해주시면은, 네, 완성되시고, 이거 풀리는 거고요. 네, 이렇게 절대 놔둬도 안 풀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베이프 타머 리뷰였습니다.